하면 오영태 선수가 누군가 판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만큼은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뭐 사장님 화이팅이죠. 네. 자, 선수들 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장님이시겠죠. 네.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가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 예. 경기가 될 것 연습도 두 분이 같이 많이 하시고 서로의 성향을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자, 디들 갑니다. 네. 먼저 조영호 선수. 조영호 선수. 아, 네, 바깥으로 나갔네요. 파란칸 네. 아래. 그래도 긴장을 굉장히 네. 두 분 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김태현 선수의 턴입니다. 비슷하게 들어.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네. 아, 똑같나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역시 김태현 선수가 한 칸 정도 예, 예. 이기잖아. 잘한다고. 김태현 선수 아 조영호 선수가 이겼나? 그런 네, 이겼네. 것 같은데요. 조영호 선수가 먼저 선을 잡는 거. 아, 맞네요. 인성이 네. 다르기 때문에 네.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칸 아래로 양보. 네.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내려가면 좀 티나니까. 예. 조영호 선수나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두 분이 서로 긴장을 해도 비슷하게 긴장을 하고 네,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이 되고요. 자, 조영호 선수 먼저 로우톤으로 시작을 했고요. 3라운드. 네,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멘탈이 상당히 좋은 네. 선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크리켓이나 이런 경기에 있어서 상대방이 좀 그 멘탈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도 많이 안 흔들리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김태현 선수. 자, 다시 한번 조용호 선수의 턴입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를 로우 턴을 쏘면서 두 번째 라운드는 아, 네. 자꾸 이제 103점을 긴장을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네. 평소에는 해트트릭을 정말 밥 먹듯이 하시던 네네, 분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약간의 네. 긴장감은 덜 수 없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어깨에 약간 텐션이 걸려있지 않나. 예, 예.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하게 되면 네. 예, 조금 경직될 수밖에 없고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맞죠. 김태현 선수도 지금 로우톤을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같이 긴장을 하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두 분이 팽팽할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근데 네. 정말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트트릭 조영호. 네, 사장님.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 나이스 한번 하시죠. 네, 사장님. 네, 화이팅. 네. 자, 이번에는 김태현 선수가 또 해트트릭으로 네. 응수를 할까요? 네, 후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트트릭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한 발 첫 발 붙여 배치가 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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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예, 로우터니어도 충분히 네, 따라갈 수 있는 경기에서 뭐 이기면 다음 판에 성공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유리해지고 그렇죠. 네, 저도 성공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라서 오히려 이제 조영호 선수가 더 그 이제 쫓기는 입장이 네,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성공을 잡았는데 점수가 비슷하게 되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네. 로우톤입니다. 100점에서 150점까지 점수를 기록했을 때 우리가 로우톤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150점 넘게 되면 하이톤이라고? 그 이상 하이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다트에도 용어들이 네.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워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드말비스는 약간 네. 좀 데미지로 작용이 네. 되겠네요. 아무래도 첫 라운드가 되네. 조영우 선수랑 붙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수랑 붙었으면 조금 더 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네. 그 대회 경험이나 아니면 경력으로 봤을 때는 조영우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오래 아웃 차트 들어갔고요. 네, 135점 하셨나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여기에서 해트트릭을 해줘야 그렇죠. 이제 아웃 차트 들어가게 네, 됩니다. 네. 자, 점수 차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아, 네. 역시 네. 중요한 순간에 해트트릭을 네, 해주네요. 네. 역시 멘탈이 되게 그러네요. 좋은 선수입니다. 멘탈 네.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봉우 선수가 이런 걸 좀 보고 배웠어요. 좋았을 텐데. 이제 뼈 되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네. 지금 촌철살이 아우 네, 그 정도로 이제 가깝고 아끼는 네. 사이이기 때문에 아, 이 트리플 노려봤습니다만 네. 김태현 선수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왔네요. 그러네요. 자, 아웃 차트가 뜨면 점수를 0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네. 위에 떠 있는데 물론 저대로 선수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거의 그럴까요? 이제 그쪽을 네. 20 트리플 되겠네요. 한 번 더 불로 갈까요? 19 더블 네, 이제 88점일 경우에는 19 더블로 38점을 까놓고 네, 그 다음 라운드에 불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시도가 미스가 났네요.
조영우 선수 출발. 아, 네. 네. 마무리가 깔끔한 되네요. 마무리네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조영우 선수가 먼저 네. 참내글을 가져갑니다. 네. 아무래도 김태현 선수가 그렇죠.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합니다만 아, 같은 공간에서 네. 네. 술과 함께 네. 네. 이렇게 많은 네. 세월을 네, 지냈던 네. 예, 그런 사장님을 딱 찬스가 왔을 때 딱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하이톤이라서 좀 많이 어려웠죠. 네,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쉬운 점수는 아니었어요. 네, 김태현 선수가 네. 크리켓을 시작했고요. 그러게요. 시작이 아, 아하, 네. 마지막 네. 확실히 네. 정말 다 많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701도 좀 못해도 6라운드 네, 안에는 보통. 게임을 끝내시는데 방금 전 7라운드에 끝이라고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네. 네. 이제 평소에 보는 모습보다는 상당히 많이 긴장한 모습을 네. 보여주니까 원래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네. 갖고 있는 실력의 60% 이상 뭐 그 정도 네. 발휘하면 정말 잘한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의 제 절반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김태현 선수가 네. 아~ 네. 조영우 선수가 이 전 라운드에서 7마크를 했거든요. 네. 7마크를 해서 좀 따라갔고 김태현 선수가 이 상황에서 이제 트리플을 넣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긴장을 한 나머지 이제 싱글만 3개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네. 조영우 선수는 20 지우려고 들어가겠죠? 아, 네. 더블을 노려봤는데 네. 네. 진짜 많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사실 프로 선수들이 잘 하지 않는 실수들인데 네네,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희 그 다트라이브로 하는 첫 방송 대회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선수들도 예, 네, 긴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아, 부분은 네, 자 기왕이면 감안하고 네. 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이마크 네, 20 트리플 둘 그러면서 점수 네, 19는 지웠고요. 마크 네, 예, 지워냈습니다. 네, 저 상당히 키가 된 네. 라운드였어요. 네, 김태현 선수가 이 라운드를 꼭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17 트리플 네. 네, 마크 4개 하면서 네, 점수 조금 냈고요. 김태현 선수는 17을 지으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20을 가겠죠? 네. 아 네. 어, 그러네요. 18. 18 가나요? 네. 네 16까지. 16 가나요? 화이트홀스 아 화이트홀스 연속 나인마크 네. 네. 아. 나인마크를 연속 2라운드로 했어요. 저게 평소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출공일 첫 레그에서는 사실 아직 긴장감을 좀 덜 풀렸다면 네. 이제 좀 본인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크리켓도 아마 첫 2라운드 정도는 많이 긴장을 한 상태고요. 이제 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네요. 자, 15 트리플 그러면서 점수는 일단 15점만 네. 더 추가된 그러네요. 상태고요. 4개 마크 했고요. 김태현 선수는 지금 좀 여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약간 네. 편안하게 가겠죠. 네. 자유도 있고 땅도 많이 있고요. 네, 15점 지웁니다. 불까지 가나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싱글 불 들어가면서 다음에 불 두 번이면 네. 마무리 또는 더블 불 하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70점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블 불을 3개 맞춰줘야 여기서는 좀 그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네, 3개까지는 했네요. 네. 1회그는 네. 뭐 김태현 선수가 편안하게 이기고 네. 갈 것 같네요. 네. 네, 불이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을 불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요. 거의 실수가 안 나온다고 보면 네, 됩니다. 자 일단 싱글 불 그럼 한 발만 더 맞추면 야. 1대1 네, 김태현 선수가 한 레그 따면서 자 1대1 균형을 맞춰 냈습니다. 김태현 선수 확실히 두 선수의 경기는 치열할 거다. 네, 예, 그렇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네. 아우 예 팽팽합니다. 네, 지금 선수의 네. 성공. 네. 네. 마치 두 선수가 모르는 사이처럼 지금 경기할 때는 어우 그런 긴장감이 예,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또 장난치면 또 그래 좀 그러니까 네. 진지하게 그럼요, 임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진지하게 해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럼요. 네. 아 세븐 네. 시작되기 네.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븐 마크. 네, 세븐 마크. 자 그러면서 80점 먼저 가져가고 20점을 네. 땅을 먹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선수는... 19점으로 가겠죠.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상당히 긴장이 풀린 모습. 그러게요. 예. 네. 여기서 트리플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하나 더. 아, 네. 파이브 마크. 네. 파이브 마크 좋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파이브 마크면은 거의 미스라고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트리플 존을 너무나 편안하게 막 네. 꼽는 선수들이라서 네. 아마 또 그렇죠. 오, 19 지우기. 네, 네. 지우고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네, 나섰는데요. 19.
이렇게 되면서 김태현 선수한테 찬스가 왔네요. 네, 찬스가 왔네요. 네. 이게 바로 크리켓의 묘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점수를 더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네. 다른 점수를 마크할 것이냐, 상대 점수를 지울 것이냐, 이 네. 선택인 거죠 결국. 네, 공수의 그 비율을 조금 바꿔가면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네, 김태현 선수가 아 찬스를 못 살렸네요. 네, 네. 첫 번째랑 두 번째 발이 싱글을 맞으면서 고민을 조금 네, 한 것 네.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20점 바로 하나 점수 네. 그다음에 지우기 17까지 가나요? 아, 이거 점수를 네. 조금 더 내면 점수로 가는 게 훨씬 게임 운영이 편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 제가 그 사사받은 분께서는 네. 그 일단 두 발 점수 내고 한 발 지워라. 네네. 뭐 이렇게도 배웠었고. 맞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좋은 그 전술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공격 수비 비율이 2대 1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좋고요. 선수들이 다 선택인데 아, 여기서 아웃이 나네요. 한 발을 네. 그냥 놓치고 마세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보드에서 그 인식이 미스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예,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자, 계속해서 17점. 네, 네. 이러면서 조영호 선수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예.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방심하면 안 되고요. 김태현 선수한테 충분히 찬스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느 상황에도 나인 마크를 충분히 찍는 선수거든요. 네. 자, 19점, 18점이 지워진 상황에서 이제 16점. 네. 아, 트리플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까보다는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한 칸 밑으로 계속 네. 이번엔 들어갑니다. 아, 네. 마크. 네, 김태현 선수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이 전 라운드 크리켓을 할 때보다 조금 더 경직이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16 지우기에 나섭니다. 네, 조영호 선수. 네. 세 발을 다 올인해서라도 지워야죠.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6이 살아 있으면은 엄청난 찬스가 올 수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그 점수가 살아 있어야 내가 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점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워내면 상대방 점수가 추가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자, 15점 가나요? 트리플. 그러나 이번에 10 트리플. 아, 네. 네, 15 트리플. 네, 두 번. 일단은 네. 네. 점수를 역전을 맞습니다. 이제 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시키려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나요? 막나요? 아, 막기까지 네, 막을 것 같습니다. 하나 내고 네. 아,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 네. 완전 네. 찬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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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찬스가 왔네요. 그러네요. 세 발로 점수 네. 역전하고 역전하고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난까지 지울 수 있는 네. 화이트 홀 쓰면 좋고요. 그냥 15를 싱글 맞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아, 네. 15 좋습니다. 트리플 점수는 역전 트라이하겠죠? 아, 아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5로 한 번 더 갈 확률이죠. 그렇죠. 네, 네, 네. 15 트리플 둘. 상대 점수를 지워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본인 점수를 높이는데 네. 만족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조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20하고 17이기 때문에 네. 트리플 하나만 맞아도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15 막나요? 아, 네. 네, 네. 일단 상대 15점을 지웠습니다만 본인 점수를 많이 늘리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네, 고민되는 상황이 왔네요. 네. 네, 김태현 선수가 이거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네. 이거는 이제 네, 다 네, 지워보나요? 먼저 가는데요. 네, 네 지우기 네. 시작했으면 다 지워버려야 돼요. 네, 자 그럼 17 네. 더블이면 지워집니다. 아, 네. 한 칸 위로 올라가네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큰 찬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영호 선수는 이제 불만 남아 있는 상황이 아,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하군요. 아, 이제 가도 되는데 이제 불로 가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5점 차이.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불은 더블 불에 맞으면 50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7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맞아야 51점이기 때문에 미리 점수를 조금 벌려놔야 네. 네, 안정적으로 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우고 네. 가네요. 네, 그럼 김태현 선수는 더블 불 두 개면 더블 불 두 개면 네. 이기게 됩니다. 자, 불 싸움입니다. 보통 이제 비슷한 그 성적이나 실력의 선수들은 불에서 더 만나거든요. 더블 불이에요? 가나요? 한 번 더? 아, 네, 힘이 들어갔네요. 네, 네, 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번은, 네, 한 네. 번을 성공했는데 네. 싱글이라도 그러면,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조영호 선수에게 아, 더블불. 더블불. 쉽게 가겠죠. 마무리가 되나요? 이러면 네, 굉장히 부담되죠. 이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아, 네. 아, 지금 글로 마무리합니다. 네. 조영호 선수의 승리.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번에. 네. 어,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확실히 저희 1경기에 비해서 이 두 번째 경기가 훨씬 스펙타클하네요. 네, 엄청 치열하고요. 그 선수들의 실력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팬 여러분들 보시는 맛도 네,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레그입니다. 네 번째 레그는 701로 진행이 됩니다. 네, 701 경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김태현 선수가 꼭 이 레그를 네.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 지면은 이제 게임이 져버리는 거니까 네. 굉장히 부담감이 많을 부담도 거라서 부담도 많이 되고 네. 지금 또 왜 불을 하나 맞췄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영호 선수는 좀 더 쉽게 편하게 네. 갈 수 있겠죠. 네. 마음이 편해지죠. 네. 외국 선수들의 영상을 저 제가 가끔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이게 보통 국내 선수들은 불을 중심으로 많이 네. 가는데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트리플을 지속적으로 노리는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게 같은 공일 경기여도 세퍼레이트 불이라 그래서 불을 이제 25점, 50점으로 나누는 경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불을 노리는 거 세 발보다는 20 트리플을 세 발 노리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높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경기 룰에 따라서 불이 워낙 적으니까요. 네, 제일 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영호 선수도 오픈 라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에 김태현 선수가 톤을 넣으면서 조영호 선수를 조금 압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브라운드 네, 연속으로 실수가 나왔고요. 불이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또 이기고는 상황에도 이것만 이기면 끝난다라는 생각에 네. 힘이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 유리한데도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걸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멘탈이 좀 좋은 편. 별로 이렇게 크게 휘둘리는 거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안 좋네요. 네. 평소보다. 방송이라서 네. 네. 평소보다. 아 끝나고 나면 한 말씀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 사장님 화이팅 외쳤기 때문에 게임 내용에 봐서 아, 예, 예. 왔다 갔다 하진 않으시네요, 이분. 네, 지조를 지키고 계세요. 네. 굳건하네요. 네. 자, 해트트릭이 나왔고요. 네, 조영호 선수. 네, 조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몰려 있어도 바짝바짝 뒤에서 쫓아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쫓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공일에서는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불. 뭐 김태현 선수가 워낙 멘탈이 좋아서 이번에 해트트릭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침착하게 릴리즈 했다가 다시 한번 해트트릭으로 우승합니다. 김태현 선수 얼마나 역시 빨리 흐트러진 멘탈을 잡느냐도 굉장히 그렇죠. 관건이라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기는 마련이거든요. 다만 이제 누가 먼저 그걸 이제 원래 멘탈대로 가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번에도 역시 네, 실수를 하는 선수가 네, 큰일 나겠네요. 네.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자, 계속해서 해트트릭으로 주고받는 싸움. 네, 이번 라운드에 두 선수 다 아웃샷에 들어가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정확하게 예, 불 한 가운데 꽂아주고요. 네. 하나 더 갔고요. 네, 좋습니다. 87점. 87점이면 굉장히 네, 어렌지, 낮은 점수죠. 그렇죠? 네, 어렌지가 충분히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점수입니다. 네, 조영호 선수도 해서 네, 톤만 쏴줘도 네, 충분히. 톤만 쏴줘도 좋은데 네. 확실히 어깨가 많이 경직돼 있네요. 하나 더. 네, 네, 그래도 아웃차트에는 들어갔습니다. 조금 힘들게 남았네요. 조금 어려운 네. 점수예요. 153점은. 이게 점수가 어떻게 남느냐도 지금 선수들이 계속 계산을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300점이 그 300점 이하 점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산하거든요. 네. 17 트리플 좋습니다. 네. 마무리 18 더블. 8 더블. 네, 하나 더. 약간 올라갔고요. 아, 네. 자, 숨을 한번 골아 줍니다. 네. 조금 긴장한 모습이죠. 마무리가 될까요? 예! 네. 정확하게 네. 마무리해야 되네요. 2대 2. 역시 재밌네요. 네, 진짜 재밌네요. 역시 네. 사장님과 네, 그 안에 계신 우리 오영태 선수와 오영태 선수의 애제자와 이 삼각관계 안에서 네, 제가 굉장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근데 저도 지금 손에 땀이 났어요. 그러게요. 정말 재밌는 경기예요. 네, 네. 선수들이 이 정도 하면 진짜 지고 싶지 않을 텐데요. 네, 굉장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들 더블볼에 한 가운데 네, 완전히 한 가운데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초이스라 그래서 디들로 성공이냐 아니면 경기냐 이거를 결정하게 네. 되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약간 앞선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데 동일한가요? 김태현 선수가 네, 김태현 선수가 이겼네요. 네. 그러면서 김태현 선수는
성공이냐 아니면 경기냐 예, 선택을 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70이 크리켓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아, 네. 성공을 선택했네요. 아, 크리켓을 네. 네. 김태현 선수는 경기네요. 성공을 선택을 했고 그쵸? 그럼 조영호 선수는 크리켓을 네. 선택을 했고요. 일단 701과 크리켓 중에 본인들이 더 자신 있는 걸 선택하겠죠, 선수들은?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크리켓 같은 경우에 정말 동일한 그 실력을 가진 선수라면 한 두 번 정도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후공이어도. 네, 이번에는 20 트리플과 함께 다섯 마크로 시작을 예, 했고요. 시작은 좋습니다. 네, 조영호 선수 여기서 다섯 마크 이상 해줘야 좀 여유가 있을 텐데요. 아, 이거 아쉽겠는데요. 네. 아,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선수들은 네. 그 점수에 트리플이 안 들어가면 네, 굉장히 김태현 선수가 유리해지는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서 김태현 선수는 많은 전술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네. 선택을 하나요? 19 가겠죠. 네, 19를 먼저 가고요. 야, 한 방에 네. 지워버립니다. 가나요? 바로 가나요? 아, 아, 네. 아까부터 지금 배럴하고 샤프트가 자꾸 분리가 되고 있어요. 네, 분리가 되고 예, 있어요. 예. 아, 김태현 선수가 네. 이렇게 아, 그래도, 샷이 흔들리는 네. 샷이 좀 많아서 근데 그걸 고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네. 했는데 네. 힘이 들어가니까 약간 네. 네 그래도 7마크로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18 트리플로 웅수 네.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 아 네. 네. 싱글로 들어가네요.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조금 더 네,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김태현 선수는 맞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TV랑 뭐 플라이트 약간 교체 이런 네. 것 같은데요. 네. 김태현 선수 지금 바트를 교체했다는 아, 뒤에 날개랑 네네네. 네. 아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좀 얘기가 다시 좀 한번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18 트리플을 지워야 조금 안정적일 텐데요. 아, 네. 자, 20으로 점수를 좀 더 냈고요. 그다음 18. 아, 네. 자, 싱글로만 들어가서 지원해지는 못했습니다. 네. 조영호 선수한테 뭐 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자,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다 보니까 점수를 네. 예, 더 따라가는 모습에 조영호 선수. 아, 네. 네. 자, 역전시키면서 아주 괜찮은 세븐. 그러게요. 네. 적절한 세븐 마크가 나왔네요. 네, 김태현 선수는 여기서 점수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18을 지울 확률이 높고요. 그래야겠죠. 예. 아, 마크수가 많기 때문에 아, 네. 그냥 아예 시원하게 네. 불을 끄고 시작합니다. 네, 마크수가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느끼기에 좀 더 안정적인 걸 하거든요. 18 또 감을 잡아면 네. 굉장히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냥 네. 먼저 차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상대 점수 지워내고 본인은 점수를 쭉 늘렸어요. 네. 예. 넣었고요. 왜 그러냐면 조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방금 세븐 마크를 하면서 18 트리플에 감을 잡아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막은 것 같습니다. 아, 사장 나이스 해야 되는데 지금 깊은 탄식이 나왔어요. 네, 방송이니까 네, 일단 계속.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이런 네, 전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5까지 가나요? 아, 네. 자, 15 한 번 더 트라이 올라갔고요. 네. 한 번 더 기회. 아, 네. 아하, 싱글로 들어갑니다. 아직 찬스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충분히 있고요. 조영 선수가 여기서 15를 잘 넣어주면 자 트리플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 아 조금 마지막에 조금씩 흔들리는 네. 모습에 사장님 네, 사장님 좀 흔들리시네요. 네.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태현 선수는 조금 안정적인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15 지우고 네. 트리플 네, 아, 네 이번에는 15 트리플 불 가겠죠. 네, 불 하나 넣어야지. 네, 네, 네. 표정이 조금 편해졌네요. 네, 네. 지금 그 한 발 한 발의 미스가 얼마나 없느냐 그 싸움인데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네, 50점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 불 이상 하나 더 맞춰줘야 돼. 아, 네. 네, 트릭이네요. 자, 일단 해트트릭을 가져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먼저 불을 또 마크를 합니다. 역시 혹시 미스를 하진 않겠지만 미스를 네. 하면 네, 미스를 또. 되게 바라시는 것 같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네. 네. 공정하게 네. 네. 불. 자, 하나 더. 가져가면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아. 야, 박빙 김태현 선수가 예. 역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김태현 선수가 승자전으로 올라가네요.